자, 우병탁 세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많이 바뀐 게 분양권 쪽인데, 분양권 일단 양도세, 중과세 대상 주택에 포함이 됐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분양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약으로 당첨된 일반 분양권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조합원 분양권입니다. 통상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부르고요. 입주권의 경우에는 재건축이 되기 전에도 집을 가지고 있었고, 공사를 통해서 다시 결국 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허물고 공사를 하는 기간 중, 즉 주택이 멸실세서 없는 상태에서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항상 주택수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권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을 뿐이기 때문에 집이 지어질 때까지는 아직 주택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일반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도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이 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21년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작년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마찬가지로 준공될 때까지는 역시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주택수라는 개념이 좀 재미있는 게 결국에는 기존의 입주권과 똑같이 간주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분양권 자체를 팔 때는 다른 주택이 얼마나 있든 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와서 중과세가 된다는 의미죠. 맞습니다. 중과 대상이 된다는 의미와 중과를 판단할 때 다른 집을 팔때 주택수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일반 분양권의 경우에도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역시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말씀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무더기로 신규 지정이 됐어요. 지정된 곳에 집을 갖고 있던 1주택자라면은 그 집을 매도할 때는 비과세를 판단하는 요건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위한 요건에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도 해야 된다라는 요건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정이 일어나기 전부터 집을 그 지역에 가지고 있으셨던 1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 없이도 예전처럼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지정 이후에 새로 집을 산 경우에만 2년 거주도 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혹시 나중에 팔때 주의하실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지정 이후에 산 경우에는 이미 해제가 된 상태라 하더라도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정이 풀렸다고 해서 거주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시일 이전에 첫 집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샀습니다. 그런데 잔금이 고시일 이후라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인 경우라면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정일 당일까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미 잔금을 치를 때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2년의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로 이번엔 다주택자입니다. 고시일 이전에 매도계약을 해놨어요. 근데 잔금을 고시일 이후에 받는다면 이분은 중과세가 적용되나 아니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나요? 네, 비슷한데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매도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지정이 된 후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 즉 팔았으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요. 세율이 일반 세율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3년 이상 보유 기간에 따라서 연 2%의 장특 공제도 이상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법이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도 좀 세법을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책에 쓰신 걸 보면은 절세의 기본은 타이밍이다. 네, 이제 그동안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산가들만의 문제로 여겨진 부분이 좀 있고요.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남의 일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1주택자도 세금을 모르고 있으면 밖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양도세를 물어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주택자도 세금을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금을 아끼는 일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스킴으로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운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 내용들보다는 우선 기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절세 해법은 의외로 쉬운데 있다는 내용인 거죠.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거든요. 만약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파는 사람은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6월 1일 시점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반대로 사는 사람은 6월 이후에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월 1일 시점에 소유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1년치의 재산세를 다 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이유고요.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쉬운 절세의 방법은 분산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양도세는 연 단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난 부동산을 만약에 1년에 2건 이상 양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세금이 더 늘어나니까 이럴 때는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의 잔금을 다음 연도로 미룬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죠. 자, 양도세가 기간 과세니까 해를 나누라는 거는 결국에 한 해에 과세 표준을 높이지 말고 쪼개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개념이죠. 누진세율 체계에 의해서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매각을 할 때는 매각 순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손해난 부동산을 함부로 팔지 않는 거예요. 드물게 이용되는 뭐 좋은 절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양도 차익이 난 부동산을 한 해 두 건 이상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의 누진세율 체계 때문에 세금이 더 커지게 되는데 이걸 반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같은 해에는 합산 계산을 하게 되니까 한쪽에서는 플러스가 나고 한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났다면 서로 상계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차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투자를 만약에 잘못해서 손해가 난 부동산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동산을 처분을 하는 시점은 차익이 난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때 기다렸다가 맞춰서 같은 해에 파는 걸 통해서 서로 상계를 통해서 이익과 손해를 줄여서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약간 퉁친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되죠. 근데 이것도 혹시 팔아야 되는 순서가 있나요? 혹시 뭐 손해본 걸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이익본 걸 팔고? 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만 하면 순서 자체는 상관없고 같은 연도에는 다 합산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잖아요. 보통 손해본 걸 팔 때는 뭐 신고를 안 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제가 너무 괴롭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해가 난 부동산을 먼저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팔고 나서 손해가 났으니까 양도세를 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에 문제가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합산 계산을 통해서 세율을 줄이려면 손해가 났을 때 손해가 났지만 차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양도 신고 자체는 미리 해두셔야 나중에 이익이 난 게 같은 연도 말 전까지 양도가 일어났을 때 두 개를 그 이전에 손해가 난 거하고 합산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났더라도 항상 신고 자체는 해두시는 습관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을 안 내도 신고를 해둬야 나중에 이제 비상용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병탁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네, 고맙습니다.